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먹어본 아몬드 치즈 스낵이라는 제품인데요. 맑고 은은한 콘소메 맛, 콘소메 맛 스프죠. 뭐 체다 치즈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. 오븐에 구운 고소한 치즈 스낵을 즐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겉보기에는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. 고소한 콘소메 맛 아몬드 들어있고요. 가격은 40g짜리인데 한 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. 술안주 간식, 야외용, 아웃도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주머니 넣고 드시면 돼요. 근데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이유라고 되어 있고요. 치즈 스낵 뭐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성분은 봐도 모르겠고요. 제조원은 세계 식품 주식회사라는 데서 제조를 했고 먹어보면서는 이제 판매만 하는 제품입니다. 또 깡통 같은 경우 좀 비싼데 이거는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양이 40g이라서 많지는 않은데 자 견과류만 들어있으면 비쌀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아몬드는 얼마 안 들어있네요. 자 향은 뭐 치즈 향이 살짝 올라오고요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과자인데요. 치즈가루들이 좀 많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 보시면 자자자자자자 네, 이렇게 막 치즈가루들이 묻어있죠. 깨 같은 거 묻어있고 과자가 좀 상당히 좀 딱딱한 느낌. 딱딱한 건 아닌데 씹힌 놈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. 치즈 맛은 좀 살짝 나는 정도? 뭐 나고 이렇게 뭐 강하게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자 콘소메 맛 아몬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씹어먹으니까 모르겠고요. 빨아먹어봐야겠다. 그대는 아몬드인데요. 빨아먹으면 그 그윽한 그 콘소메 맛 그 향이 조금 달짝지근하게 나네요. 좀 설탕 같은 게 좀 완전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영양성분 같은 건 표시가 안 돼 있네. 뭐 그렇게 그닥 뭐 추천할 정도의 제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집에서 뭐 맥주 드시거나 편의점에서 맥주 같은 거 드실 때 안주를 한번 간단하게 드셔보시는 정도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좀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그러니까.